안녕하세요, 톰 여러분. 먹고자장TV의 제리예요. 오늘은 클릭버스를 플레이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사용자분들에게는 주의를, 그리고 개발자분들에게는 개선을 요구합니다. 풀 충전된 상태의 클릭버스 헤드입니다. 뒤에 있는 모듈과 결합했을 때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. 단 개수가 좀 적다면은 원활히 작동이 됩니다. 배터리 상태가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결합을 했는데 역시나 바로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. 분리해서 다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 상태가 충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기는 한데요. 이 부분은 사용자들에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. 우선은 많은 모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헤드 부분 위쪽과 아래쪽을 모두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. 이렇게 결합하니까 위쪽에서 스파크 같은 튀겨지는 소리가 나면서 연기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. 네, 그래서 타는 냄새도 좀 심하게 나고요. 전원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플레이 하실 때 너무 많은 수의 모듈을 결합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헤드 두 곳을 연결하는 결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원은 제대로 켜지지 않고 배터리가 남지 않았다 라는 표시와 함께 바로 전원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한 이 새로운 버전의 헤드는 결합했을 때 바로 꺼지는 반면에 예전 구형 버전의 헤드를 결합했을 때에는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면서 작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새로운 헤드의 디자인이 변경되고 바뀌면서 전력 공급에 제한이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안내와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. 또한 새로운 헤드의 화면 하단부 터치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. 위아래로 슬라이드하는 드래그형 터치는 가능했고요. 그리고 메뉴가 떴을 때 터치를 하면은 간혹 또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. 지금 만들어 놓은 모양의 모듈의 윗부분을 두 군데를 결합을 하면은 헤드를 연결했을 때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이 부분을 떨어뜨려 놓고 헤드를 연결하면은 전원이 잘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초기 버전의 헤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잘 먹고 잘 자요. 바이바이. 먹고 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.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. Mudgo Jajang TV Food,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,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.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.